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원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개각을 단행하고 2기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했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현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새 내정자가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정치 분야에 두루 정통했다며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최 내정자는 창조적인 발상과 오랜 융합기술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역할을 겸할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정종석 한국헌법학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본인이 여러 번 사의를 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하는 건 공백기가 길어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교체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원행입니다.